지금까지 육조스님의 그 서언을 듣고 스승을 찾아가서 개송을 바치고 그 다음에 무념을 설하기 시작해서 정해를 설하고 지금 사홍서원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참회를 이제 설하시는데 금즉발 사홍서원거라니 여 선지식으로 무상참회하여 멸 삼세 죄장케 하리라. 사홍서원을 이미 이제 마쳤으니 다시 말해가지고 무상계를 봤는데 우리 마음에 모양이 없는 계를 받는 데는 그렇게 자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사홍서원을 먼저 세워놔야만 이러한 참회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지금 내가 내는 생각마다 우치심이나 미혹이나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지난날이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다. 우리는 참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 잘못됐습니다.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참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생각마다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이 나쁜 내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일시에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어버리는 것이 바로 참회다.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 즉 시심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이 내 자신을 속이는 또는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건 모든 것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을 영원히 없애도록 하라. 길이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이 참회라고 한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현재의 생각마다에 질투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이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라. 이것이 자기 성품에서 만약 없애버리면 바로 참회라 부르니라.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이생명 다하도록, 종신토록이란 바로 이생명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어떻게 이생명 다하도록 잘못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즉 내가 내 성품 떠나지 않으면 이건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여러 스님들이 앞으로 이제 그 조상들이라든지 신도들이 천도를 해달라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천도를 하게 될 때 보면은 일종위배 본심왕이냐 기입삼도 역사생이다. 내가 내 마음 하나 배신한 날로부터 나고 죽고 한없는 세월을 나고 죽고 하던 그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됐던가. 때로는 지옥으로, 때로는 악귀로, 때로는 축생으로. 그러한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는 바로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 참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참과 회는 과거와 미래를 섞어서 현재로 만드는 것을 참회라 그럽니다. 참이란 과거요, 회라는 것은 미래요. 바로 그것을 다짐하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라 그러면 어째 현재 없다고 해놓고 현재라고 합니까? 그런 뚱따니 같은 질문하지 말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말을 잘못했구만. 참이라는 게 다음이고 회라는 게 과거구만.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자,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습관, 우리 죄업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즉 자기가 짓는데 말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 생각이 오래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말이 되죠.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다 말로 나오게 됩니다. 말이 되고 말을 오래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오래 옮기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중독되죠. 중독된 것을 우리는 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전생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익혀놓은 습관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님네께서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보러 할 걸요. 상상을. 내가 저 과거 많은 생에 저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될 건가? 예를 들자면, 우리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곧 영계에 조금 있다가, 영계에는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영계에 조금 있다가 여자로 태어나고, 우리는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하고 우리는 그냥 동시대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인 줄 모르고 이상하게 그 아가씨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영계에 있다가 남자로 태어나고, 딸내미는 죽어가지고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동시대에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부부가 되고 아버지와 부부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런다면, 스님, 전 차라리 이 생명을 바칠지언정 그렇게 애 낳고는 못 살겠습니다. 만일 전생을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육조 단경을 배우는 정도의 그러한 스님들이 위치라면은, 도를 닦아놓은 것 없이, 도를 닦아놓은 것 없이 전생 보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도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법문하다가 전생이 딱 보여서, 아 저거는 내 세컨드였다, 아 저거는 내가 데리고 놀던 누구였다, 그거 골치 아플 거예요. 그거 알면은, 그거 충분히 그걸 알고도 아 이 세상 현실 자연법이 이러하니 이런 인과에서 살아가지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마음 수행이 앞설 때 신통 변화가 따라와도 그것이 인간을 혹하지 않지, 마음 수행이 없는 신통 변화는 반드시 그르치게 됩니다. 고로 부처님께서는 신통 변화를 찾지 마라, 별스러운 법을 찾지 마라, 도를 향해서 갈지언정 기술을 익히지 마라.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기를 익히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육조단경 들어가기 이제 육조단경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으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토인비라 그러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를 누구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안 합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떡 죽어갈 때 제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박사님은 윤회를 믿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과학자가 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차라리 다음 생에 태어나면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과학자는 안 될 걸세. 전부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박사님 정도 된 분이, 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되신 분이 다음 생엔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과학자가 안 된다면, 아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평생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 하나만 가지면, 원자폭탄이라는 게 핵융합, 핵반응, 핵분열과 핵반응이죠. 핵반응, 그 원자폭탄 하나만 가지면 보일러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인간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결과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가지고 삽시간에 십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 인간이 마음을 먼저 닦고 과학이 뒤따라올 때 과학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마음 닦지는 않고 과학만 발달을 시킨다면 과학은 인간에게 흉기가 될 수밖에 없네. 고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자리를 연구하느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연구하지를 못했네.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내 마음이라는 별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 나그네의 길을 갈 걸세. 여러분들은 그런 원을 안 세웠다고 봅니까? 나는 세웠다고 봅니다. 전생에 여기에도 속아보고 저기에도 속아봐서 다음 생에는 어떻게 어머니가 어머니와 다시 부부가 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 집에서 철석같이 철석같이 내 식구 하다가 죽으면 저 집에 태어나서 그 집하고 싸우고 한두 번이라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닭대가리가 아니고 닭다리라도 한번 뜯을 때 전생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놈을, 그 놈을 씹어먹고 있다면 아마 그 입을 그냥 놔두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린 그런 원을 한 번은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 참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생사윤회해온 그러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원인이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는 잘못했습니다는 이 말만 해오더라도 몇십 년을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는 게 안 끝날 정도로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왔으니까.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상으로 꽉 찼으니까. 망상 하나하나가 업의 결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서 생긴 허물입니다. 내 마음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참회예요. 틀림없는 참회예요. 다음 그럼 회요. 회. 참이란 뭐요? 영겁토록 이 생명사록 나는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내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참회요. 이렇게 떨어지면 참회는 앞뒤가 맞거니와 만일 자기가 지은 것을 행동으로 모든 걸, 즉 동시인과 차원이나 이시인과 차원에서 해나간다면 물리적인 인과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마음에서의 인과법칙이기 때문에 유심인과 차원에서 우리가 참회를 할 때 우리는 참회는 우리 것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66 제13 삼귀. 삼귀라는 건 뭐죠? 불. 자, 불법수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예식을 할 때 삼귀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참괴해야 하니 여선지식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참회라는 걸 알아맞혔으니 과거 전생으로 모든 지어온 원결이라는 것이 원결이나 모든 잘못이 내 마음 하나 미한 까닭이니 결코 내 마음 배신하지 않고 화두를 평생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화두입니까? 왜 화두입니까? 그건 책 볼 거 없으시면 내가 그냥 말하는데 책 어디 있는가 보면 그게 책에 나타나나요? 책이 없는 글자인데. 그거는 오로지 화두가 우리 마음을 밝혀준 거니까. 만약 화두가 마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화두를 제대로 안 해본 분이에요. 화두라는 건 우리 마음을 딱 보여준 거지 무슨 옛날 화두가 있고 지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어째서? 그 마음에다가 내 인생 바치는 것을 참회라고 할진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선지식들을 위하여 무상사암귀, 즉 모양 없는 삼귀계를 줄이라. 이 육조 단계인 거의 다 이 모양에서 모양 없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뭡니까? 스님네 부처님께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저 기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양 없는 데서 어떻게 모양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러면 스님들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일단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죠?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 그죠? 그럼 십자가는 모양입니까? 아닙니까? 마리아상은 전부 다 모양인데 모양에다 절을 하고 모양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는 이유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나 쇠로 된 그런 부처님은 그건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우리가 우상으로 대할 땐 우상인데 부처님이시여. 응? 과거 무시래 지옥음세 천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을 지심으로 참회하고 세세생생 생생세세 날짜마다 팔심출가야 불법문 중에 신심이 견고하고 이 마음이 굳고 굳어서 영겁 이 생명 다하도록 물러나지 아니하고 장제불가피하여 가피라는 걸 뭘 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내가 나에게 다짐을 하는 것이니 내 마음 부처가 지켜봐 줄 수밖에요. 선지식을 친견하여 언젠가는 내 마음의 스승을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런 자의 돈망 생사하여 환히 깨달아서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 모든 중생을 건져지다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할 때에 그럼 우리 마음에선 뭐가 일어나죠?
정성이라고 하는 실상이 일어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죠? 안 나오면은 그거는 뭐요? 니가 돼 돌이요. 니가 돼 돌은 뭐요?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니가 돼 돌이요. 정말 부처님 법을 보고 신심이 안 나고 그런 정성이 안 난다면 난 그건 니가 돼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도 우상이고 저쪽도 우상인데 나에게서 정성이라는 실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쇠이분자요 도리분자요 그런 정성이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우상은 우상을 거쳐서 실상을 탄생시킨다. 즉 모양은 모양 있는 눈은 모양 있는 모양을 가져야만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 저 허공에다 대고 아버지 제사 지냈습니다. 100번 해봐야 정성이 안 나오는데 아버님 사진과 음식이라도 차려놔서 아버님 음성 녹음이라도 들으면 아 아버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셨지. 정성이 우러나오듯이 저 해수욕장 가가지고 핫팬티 입고 난 듯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저 제사 지냅니다. 주위 우리 눈이란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로 기도법이란 우상은 우상을 통해서 실상을 증득한다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모양 없는 삼귀계를로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66쪽. 밑에서 넉째 줄부터 바로 번역한 걸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하오며 발음의 이옥존께 귀하오며 깨끗함이 중종존께 귀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겠사오니 바라건대 자성의 사암복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이거 정말 멋진 삼귀입니다. 나는 육조단경 처음 어려서 볼 때는 뭣도 모르고 봤고 우리 저 그 후에 이런 강의에도 몇 번 들어도 내용을 모르더니 참선을 하고 나서 이런 걸 보고는 아휴 그냥 가슴에 딱 안고 내가 이제 뭐 회갑이라 해봐야 멀리 남지 않았는데 회갑에는 이러한 어록을 다 가지고 와서 톡을 하나 조용한 데 가서 그 내가 본 세계와 조사스님이 말한 세계를 비교해가면서 또 읽는 재미 조용히 한번 읽어본다면 참 그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선지식들이여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하오며 깨달음이라는 거는 앞으로 깨달을 거 과거에 깨닫지 못한 거 지금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태양은 늘 떴다 이 말이야 늘 떴어. 그러한 양족존께 양족존이 뭐라는 말은 아마 요 뒤에 나오면은 하고 없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양족존께 귀하며 발음이 이옥존 즉 귀법 이옥존 법이란 뭡니까? 발음이죠. 귀승 귀승이란 뭡니까? 청정이죠. 여기 깨끗하다고 말을 했는데 청정이죠. 청정에 귀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내 마음 부처가 있는 사람은 저 부처가 있지만 내 마음 부처가 없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부처는 우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겁을 두고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은 뭐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죽으면 뭐부터 해? 여러분들 그건 배워놔야 돼. 난 그거 숱하게 했어. 뭐부터 합니까? 눈구멍 둘 막죠? 뭐로 막아요? 솜으로. 다음 콧구멍, 그 다음 입구멍, 그 다음 귓구멍 두 개, 그 다음 또 저 아래에 있는 하수구구멍 두 개. 그걸 틀어막는 이유가 뭐요? 왜 틀어막아? 나도 많이 막아봤어. 어릴 때부터 그 나는 시신을 많이 만져봤는데 절에서 어려서 절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그렇게 연불하러를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결국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은 난 아주 기꺼이 시신을 좀 잘 만지는 편인데 왜 그렇게 막습니까? 썩은 물이 줄줄 나오는데 콧구멍을 가지고는 냄새 못 맡힐 냄새가 그 냄새예요. 어떻게 썩은 냄새가 고약스러운지 옆에 놈 방귀 낀 거는 말이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닌데 그 썩은 물 나오는 냄새는 누구를 막론하고 참 그건 아주 역합니다. 그래 그 썩은 물 못 나오게 이렇게 막는데 왜 썩은 물이 납니까? 왜? 왜 썩은 물이 나? 우리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던 주인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마워해야 할 것은 내 몸뚱이 오늘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놈보다 더 고마운 놈은 없습니다. 어디 간 좀 나빴을 때 약 한 번 줄 때도 고마워하고 눈 한쪽 없는 사람이 눈 기증하면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내 몸뚱이 전체로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주인공에 귀하오며, 이 말은 이거는 뭐 더 말이 필요 없는 말이. 그래, 그걸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부처님.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영원히 스승으로 삼고,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는 삿대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겠습니다. 삿대고 미혹한 걸 뭐라 그래요? 삿대고 미혹한 거를.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얘기는 아예 육조단경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건 아예 환영으로 채버리고, 내 몸에서 삿대고 미혹한 걸 여러분들과 지금 스님들이 여기에서 나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공부가 과연 될까? 응? 내 능력으로 이게 과연 될까? 그게 미혹 아주 가장 미혹한 마음 중에 하나고, 이놈을 그냥 깨치기 전에 좀 실컷 놀아보기도 하고 스키도 타고 그냥 어디 가서 좀 헐짓 안 할짓 해보고 이 공부를 해? 그런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 또는 이 공부를 하지 말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익혀놓고 이걸 어떻게, 이런 식이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을 대신하는 모든 법을 외도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 부처님을 대신 스승으로 삼고 두 번 다시는 삿대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게 싸우냐는 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노력하면. 그러면 이 육조단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살겠다는 내 좌우명인 거예요. 내 좌우명. 그러 지키게 싸우니 바라건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바라건대 자성의 삼보. 삼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몸 안에 다 있죠? 이런 말을 들면, 스님 몸 안에만 있습니까? 내가 몸 안이라고 하는 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지, 뭐 내 요 쬐깨한 이 몸뚱이 안에만 가지고 그래.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할까봐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삼보가 몸 안에만 있어. 그건 그래 떨어져가지고 말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말아버리지. 내가 몸 안이라 할 땐 요 몸뚱이 안을 말하는 게 아니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요. 내 몸뚱이 안에 자성이 삼보께서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바로 내가 발언을 하면서 내 부처가 증명을 하는데 왜 이게 다른 모든 게 필요하겠냐 이 말이요. 이게 앞뒤가 딱딱 떨어져 버리는 말이지. 선지식들이요,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이 삼보에게 귀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발음이요, 승이란 깨끗함 청정함이다. 뭐 깨끗함이라 했던 청정함이라 했던 건 스님 내 알아서 결정하고, 고로 깨달음이라는 건 내 마음을 봐버리면 깨달음이니까 내 안에 있는 거요. 발음 중도. 중도라는 게 뭡니까? 중도라는 게 뭐예요? 요 중도를 가지고 흔히 생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중도라는 오늘 중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나온 겁니다. 중도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딘가 한 중간을 중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은 정입니다. 정. 정은 어떻게 이어지죠? 정은 부처님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아니 지구상에 제일 먼저 내려와서가 아니고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와서 설산 6년 고행을 해서 화련히 깨달은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이 이 부처로 하는 말, 그 다음 중생들에게 법문을, 즉 법을 펴기 시작해서 제일 처음 설한 법이 뭐예요? 사제법이죠. 고집멸도죠. 고집멸도는 무엇을 설하기 위한 설입니까? 고집멸도라고 하는 게 무슨 공부, 응? 이 살아가는 게 고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건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자체가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전체 진리를 말하는 고지, 무슨 삶 자체가 괴로워서 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 그런 불교경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반야신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관사제보사 신심반야바라밀다 하는데, 번역한 가면 뭐라고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관사제보사이 뭐라고 그랬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행할 때는 될수 없어요. 행위는 기내행인데 행 자체를 어디 개봉하든지 몰라도 행해 나갈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뭐 증기소지 비행기든지 무변호흡 막상 말이라든지 월각행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정을 말하고 정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건 팔정도를 설하기란 서울이, 서울이, 서울. 그럼 그러한 우주인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팔정도가 나오죠. 팔정도. 팔정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견 아닙니까? 정견. 정견. 바로 보라! 뭘 바로 보느냐? 무엇을 바로 보느냐? 바로 보지 못하는 상 그 밑에 얘기는 단순히밖에 안 돼요. 이렇게 똑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도. 그럼 중도란 바로 정도를 말하는 것이,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진멸도의 즉 사제법을 차원에서 바로 보라 하는, 바로 보라고 하는 팔정도의 정견을 바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법이란 바로 바름이 되어야 된다는 게 법. 귀법 이육전 할 때 법이란 바름, 즉 중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그 바름이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바르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없고서는, 내 몸 안에 없고서는 그 바름은 우리 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름에 귀하며, 아니 자성삼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름이며, 승보란 승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있어서 승보라고 되기는 이건 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중이 모여 살 때 승보지 혼자서 살아보면요, 아 그거 참 톡을 사리 해본 사람만이 알아. 승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쪽 자심이 귀가하여 삼이불생하며, 자기 지금 우리들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즉 내 마음 부처에 귀하여, 내 마음에 귀하여, 즉 화두법에 귀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망상이나 미혹이나 이런 망상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아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내가 걸어온 내 인생길이니 내가 책임질 수밖에, 어떻게 이 망상을 화두로 바꿔나가자, 어째서 일어나려면 망상이여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보태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너를 금생에는 화두로 바꾸리라, 어째서. 이것이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전우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색은 이성간이 색도 색이지만은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이성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옛날 어떤 노스님이, 나보고도 그래서 나보고도 어떤 노장님이, 명헌 노장님이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해서 떡가니까, 너 말이요 너 조금만 커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요렇게 요렇게 생긴 사람이 널 물어가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호랑이요, 호랑이. 예쁜 아가씨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가르치면서, 아이 아무리 내가 14살 13살이면 그거 모를까봐 여자 좋은 줄은 그때 다 아는데 그걸 호랑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노장 좋아하네, 이거 저 여잔데. 그런데 그 노장님도 마찬가지로 5살째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여자, 예쁜 여자 초상화를 그려놓고, 이거는 사람만 보면 물어가는 호랑인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놈 5살짜리는. 아 요런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지 해서 늘 조심했는데, 15살인가 16살이 돼서 처음으로 시장에 데려가서 다 보여주고 돌아와서, 오늘 네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더냐 하니까,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제일 좋아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제일 좋다. 그게 바로 내 업이요. 42장경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 남자가 이성, 그런 걸 추구하는 만큼 하는 그런 마장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도를 깨달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공달은 뭐라 그랬죠? 색을 쫓아가는, 색 좋아하는 만큼 이 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단 하나도 못 봤다. 정말 우리가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삿되고 미혹된 마음을 화두에 돌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만들고 자기 아픈 고독감으로 만들고 내 평생 지켜나갈 짜릿한 승부처로 볼 때 그것은 충분히 하다가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건 해볼 만한 일이고,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수없이. 자기가 익히지 않은 것은 좋은 줄 모릅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이 익혀왔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언제 한번 생사윤에서 벗어나려면 번화사, 날진 데는 한번 부딪혀볼 만한 일이다. 고로,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 하고 한다. 자기 마음이 바름으로, 즉, 중도로 돌아가, 생각, 생각마다 삿대지 않으므로, 즉,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 그런다. 딱딱 맞는 말이죠. 자기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하느니라. 망상 속에서 망상에 속지 않고 화두로 바꿔나간다는 말하고 조금도 다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게 3귀 내용입니다. 68쪽 공 성공. 성공이면 여여여 내 조카 상자 이름이 아니에요. 성품 성자 빌공자. 지금 삼보에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일 것이니 그렇게 번역해야겠죠. 여 선지식으로 설 마하 반야바라밀법 하리라. 이제 와가지고 마하 반야바라밀법을 언제 설한다 그랬습니까? 서론에서부터 나왔고 시작할 때부터 나왔죠. 그런데 이제 마하 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념이나 선지시가 수념이나 불해라. 해능여설하리니 각각 청하라. 마하반야바라밀자는 서국범언이 당언의 대지혜에 피한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글로 표현을 하니까 이제 도피안이라 했지만 육조스님은 이언덕과 저언덕을 나누어서 도피안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삼보에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치극한 마음들일 것이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선지식들아 비록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생각은 하나 이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리니 잘 들어라. 마하바냐바람이라는 서쪽 나라 말이니 서쪽 나라 말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죠. 그런데 이게 왜 번역을 안 했죠? 번역 안 하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전 읽다 보면 안족따라 삼약삼보리 마하바냐바람일 무슨 바냐 이런 것들이 번역이 안 된 거죠. 왜 번역이 안 됐습니까?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해서 안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번역을 해버리면 뜻이 가벼워지는 서양 언어로 영어라든지 그런 독일어로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도무지 당초에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하염없입니다. 하염없이. 지는 해를 위엿 바라보며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노라니 하염없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건데 하염없이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다 놔두고 오면 그냥 용서해 주리라. 하염없이란 말을 도무지도 않게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듯이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뜻이 가벼워져 버리는 말 또는 고유명사 거기에만 있는 고유명사 이러한 것은 번역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마하바냐바라는 그 중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번역을 하면은 뜻이 가벼워져 버리는 글 중에 하나가 마하바냐바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하 마하가 뭡니까? 예? 그런데 이제 크고 넓고 깊다 이런 뜻인데 크다는 것은 이게 만일 요거보다 크면은 내가 결코 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작다는 건 뭐요? 이 기분 나쁘게 나보다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거지 내가 결코 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나보다 작기만 해봐 한 1m 한 뭐 50 미만짜리들만 있으면 아, 나 해국수님 거인이 돼. 이렇게 하지. 날 보고, 아이고, 해국수님 조그만한. 이렇게 표현 안 할 거 아니야? 상대적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하기 때문에. 마하는 상대를 떠난 거니까 크다라는 그런 크다 작다 비교 개념이 크다가 아니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할 거예요? 이걸 무량이라 그래. 무량. 이건 양을 어떻게 말할 수 없다. 무량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네. 무량하다도 한문이기 때문에 이걸 크다 그러는데.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마하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크다는 것은 그냥 숫자 개념으로서 넓다 많다는 이런 뜻과 동시에 무한한 가가 없는 그것도 이 우주가 지금도 끝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듯이
이 금이라는 건 무한하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금이기 때문에 그냥 마하 한 거예요. 마하. 마하. 그럼 반야는 뭐예요? 반야. 지혜죠. 그럼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란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깨달아서 비치는 광명이죠. 광명이죠. 저는 직접 스님들한테서 광명 나오는 걸 봤습니다. 스님들한테서. 나는 40년 넘게 중노릇에서 처음 봤어요. 여기 내 상자 인담이가 저 있구만. 저놈 저 행자 때였어요. 행자 때. 남국선원의 2층은 내 방이고 1층은 저 행자들 쓰는 방인데 하루는 방을 이리 보니까 저런 창문에 뿌옇게 뭐가 불그스로 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게 그때 가을이었나? 가을이었지. 가을에 이게 불이 어떻게 좀 잘못 누가 간수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 무문관에서 희미한 불빛이 올라서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선방구에서. 어떻게 그 딱 보는 순간 그냥 합장을 딱 하고 신도들에게 알릴까 말까 깨울까 말까 하다가 내가 늘 하는 말이 성철 큰스님 사리가 나와서 사리 칭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내가 수도함 있다가 스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스님들이 줄 섰길래 뭐 하려고 줄 섰냐니까 사리 칭견하려고요. 성철 큰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당신은 귀싸대기 어제 맞았을 거라고. 네 몸에 있는 사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사리나 칭견하고 섰겠느냐고. 내 광명 나오는 것이 소중한 것이 저쪽에서 나오는 광명은 저것도 그 사람들 분상에서는 자기 광명이지만 우리 분상에서는 환영일 수밖에 없어서 신도들을 안 깨웠어. 근데 저 인담수자가 행자 때니까 환희심이 나니까 신도들을 깨웠단 말이야. 깨워서 보니까 아 그 무문관에서 이렇게 그렇게 무슨 환한 광명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딘 광명이 올라와가지고 뱅뱅 도는데 신도들은 울고 땅바닥에다 절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화가 되게 많이 났을 때 화가 많이 났을 때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입김을 콕 풀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여 경북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대학 실험실에 가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입김을 한번 색깔을 봐봐요. 색깔 무슨 색깔 나옵니까? 예? 그거 아는 사람은 내 테이프를 듣든 내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 내 18번이거든. 검은 색깔 나옵니다. 분명히 검은 색깔 나옵니다. 검은색은 왜 검은색이냐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흰색은 왜 흰색이며 검은색은 왜 검은색이냐 어째서 빨강색은 어떤 빨강색이고 어째서 파란 거는 색깔이란 없는 건데 어째서 그렇게 보이느냐 이 말이요. 색깔이란 본래 없는 거잖아요. 파장이 차이해서 색깔이란 빨강 파랑 무슨 남 보라 이렇게 변하는 거지 색깔이라는 건 본래 없잖아. 그죠? 아 모르면 얼른 대답부터 해. 옳지. 다음 봅시다. 내 차 한 잔 줄게. 아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그러면 말이요 그럼 검은 색깔이 나오는데 스님 내가 진정코 어째서 왜 안 되는 공부를 또 하고 내가 이 자리에 한 번 앉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했던 거 시간만 나면 어째서 조금이라도 더 해둬야지 어째서 하고 화도 참고할 때 아무도 몰래 옆에 사람이 비닐봉지 갖다 주면서 푸해박을라 는 푸해가지고 비닐봉지 싸가지고 가서 보면 무슨 색깔 나옵니까? 자기 화두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회색 내지 밝은색 점점 나와서 흰색에서 나중에는 무명 색깔 없는 아주 핑크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걸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음소하면 이거 완전히 생떼기들이구만. 응? 우음소하면 성유하고 알면서 대답을 안 했구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선사 스님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묻느냐 이건데 아 알더라도 대답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넘어고 응? 우음소하면 성유하고 사음소하면 성독하니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우주에 꽉 차있는 기운인데 물 따고 난 놈이 마시면 검은 색깔을 뱉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빨아들이면 흰 광명을 만든다. 바로 그거요.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하다 보면은 검은색이라고 하는 망념이 새기는 내려가고 응? 여기서 이거 조금 내가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두고 넘어가야겠다. 요거만 넘어가면 뒤에는 진동을 금방 나가요. 내 결국 배복장하고 끝에장까지 할 거니까 막 나가면 진리 알 거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안 그러면 가서 참고 배려를 해야 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 즉, 주로 선학에서, 참선학에서 말하는 우주론, 참선학에서 말하는, 선학에서 말하는 우주론. 우주론인데, 제일 처음에 깨달음이 생겨. 친구 내면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외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없는 세계는 외면에 없습니다. 어떠한 천상까지 가도. 자, 불의 세계.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세계. 자, 그 다음, 지옥의 세계. 이 불의 세계를 광명 100%라고 합니다. 100%. 자, 지옥을 암흑, 검은색. 검은색 100%입니다. 검은색. 100%. 그러면 사람은 50%, 50%죠. 50%, 50%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서, 13살 중에 인사지라고 하면, 비가 부슬부슬하고 깜깜한 나중에 공동묘지에 왔다, 왔다 해가지고, 세상 겁이 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은 밤중에 공동묘지 가서 있으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서 비가 부슬부슬하는데 이 하는 귀신으로 온다. 귀신이 그렇게 우리에서 말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암흑 이 검은 색깔이 점점 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이 광명 100%가 내려가니까 올라갑니다. 내려가죠. 40%로 내려간다 이거죠. 40%로. 그러면 내려간 만큼 흑색 기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60%. 70%쯤 되면은 이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암흑이 세계로 보이기 시작하죠? 음흑이 세계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귀신이 보입니다. 왜냐? 귀신은 70% 이상이 그런 기운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 반대로 기도를 천천히 하거나 화두를 천천히 할 때 우리 광명은 올라갑니다. 60% 올라갑니다. 그러면 망령은 40% 내려갑니다. 70%쯤 올라가면 지견이 자리 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주 시작하면 어떠세요? 뭐 화내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자기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가가지고 90% 100% 되면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깨달습니다. 그래서 선악에서의 우주론은 불, 인, 지옥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 전인 세계는 우리를 완전히 승화시켜서 100% 광명의 세계를 만든 거고 지옥은 완전히 100% 암흑의 세계고 인간은 50% 50%인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운전수가 내 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둘로 올라가는 길로 운전을 하느냐 지옥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운전을 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우주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요. 그게 84,000번으로 벌어져서 그렇지 이건 뭐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마하반야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건 반야가 지혜죠. 지혜는 아까 그 무문관 스님들이 애써 공부할 때도 그런 광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광명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등불이 광명이고 광명이 등불이니까 하나가 돼버려요. 그걸 반야라 그래요.